이거는 진짜 전문점에서 먹어야 되겠다. 야, 대박 진짜. 저도 이 내가 보니까 선생. 이거 찍어야겠네. 아, 저도요. 바베큐 수준인데? 바이킹인데 바이킹? 바베큐 수준 아니야? 네네네. 와. 와. 유난히 두껍네요. 어, 바베큐 수준이네. 진짜 커. 근데 여태 먹던 거보다 훨씬 큰 거 같아. 이야, 잘 썰린다. 칼 좋은가 봐요. 네, 땡큐. 이거는 뭐 찍어 먹어도 돼? 이게 부드럽고 진짜 먹을? 찍어. 어? 이게. 셰프님, 이거 뭐 찍어 먹어? 찍어 먹는 거 없어요, 그냥. 그냥 먹어? 아, 진짜요? 했다 대신. 진짜네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드셔보시면. 야생이죠? 이렇게 얘기해요. 아, 고기 먹을지 모르는 애들이나 이렇게 소스 뿌려 먹는다라고. 아, 이게 염장을 굉장히 좀 한 거죠? 네. 맨 끝에 뿌렸어요. 아, 끝에. 아까 말씀하셨구나. 이태리는 거의 이렇게 믹스되는 걸 싫어하네요. 원조를 좋아하네. 원조 딱. 약간 날것. 재료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소스도 되게 진하게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장기 소리는 안 쓴다. 우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, 이런 거. 살짝 부어서 올리브유만 뿌려도 맛있다. 진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, 이거 자체만으로. 뒤에 보시면 한쪽은 이제 등심이고 한쪽은 안심이에요. 등을 보면 안심이 이렇게 좀 붙어있거든요, 뼈에. 사실 이게 전체가 이러면 안심 붙어있는 부위는 이만큼밖에 없어요. 와우. 피부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죠, 전체. 아, 귀한 거네요. 너무 맛있겠다, 이거. 어떡합니다. 야, 근데 이거 뭐야, 10인분이야? 왜 이렇게 많이 줘? 5인분 달라고 그랬는데 많이 주셨네. 아, 5인분이에요, 이게? 20이셨나? 아, 근데 진짜 레어네, 그냥. 근데 끝에는 제대로 익었는데요? 아, 거기다 놔. 끝에는 센 불에 이제 숯불에 해서 그렇지. 끝에는 불. 단백질이 어떤 건지 제대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. 와, 보니까 막 힘난다.